경제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팟캐스트 신과 함께 초심자 특집 쇼미더머니. 반갑습니다. 정프로의 쇼미더머니 세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시리즈, 진짜 투자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 재무제표를 읽어라 드디어 시작을 합니다. 아, 저도 물론 여러분과 함께 비슷하게 주식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식을 합니다만, 아, 예를 들면 애널리스트 리포트, 뭐 재무제표 가끔 본 적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이게 나에게 뭘 말하는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재무제표 읽는 법 좀, 아니면 애널리스트 그 리포트 읽는 법 좀 알려줘라. 한글로 써있지만, 숫자로 써있지만 읽어도 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자는 한글로 써있고 숫자는 뭐 내가 다 읽을 수 있는 숫자지만 아무리 봐도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요 회사에 내가 투자를 해도 좋은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 저희가 지금 계획은 6시간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6시간을 통해서 이 시리즈만 다 보시면 적어도 재무제표를 볼 때 혹은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볼 때,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구나, 요 정도는 알고 우리가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투자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란 제목을 제가 지었습니다. 기업의 재무제표 그리고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읽는 법,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주제를 생각하면서 서점을 한번 쭉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주식 고수들만 하는 애널리스트 리포트 200% 활용법, 이런 책이 있어서 이 책의 저자를 제가 수배를 했습니다. KB투자증권의 김대욱 부장님이란 분이 바로 이 책을 쓰셔서 제가 직접 이 사람을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완벽하게 읽는 그날까지 이 사람을 놓지 않겠습니다. 자, KB투자증권의 김대욱 부장님, 정말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책 쓰신 분 맞죠? 맞습니다. 네. 애널리스트 리포트 200% 활용법. 예. 네, 이 책의 주인공 직접 쓰신 저자시고, 그리고 애널리스트 리포트 그리고 기업의 재무제표. 예. 요거 우리 김대욱 부장님한테 제가 한 6시간 정도 들으면, 예, 제가 그 재무제표를 보고 이런 회사구만, 아, 여기는 조금 약간 안 좋은데, 이런 느낌을 제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예, 제가 실제로 기업 재무제표를 읽을 때 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면 충분히 어떤 주식 투자에 필요한 재무제표, 아, 그렇습니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다른 날보다 오디오로 물론 듣는 분들이 많으신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유튜브로 좀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재무제표라는 건 이제 귀로만 들어서는 사실 잘 들어오지가, 그렇죠, 않으니까. 예. 가능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화면과 함께, 그러니까 재무제표 2표에 어떤 숫자를 이제 얘기를 많이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가능하면 화면으로 함께 즐기시는 게 좀 좋겠다, 이런, 예,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일단 이 책을 쓴 이유는 아무래도 이 애널리스트 리포트라든지 재무제표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기 때문이겠죠? 예, 그렇죠. 네. 아무래도 저도 처음에 이제 증권회사 입사해가지고 영업 경험이 많지 않았을 때 이제, 네,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면서 과연 이게 믿을만한지, 또 목표 주가는 신뢰할 만한지, 뭐 이런, 아,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도요. 자, 목표 주가, 물론 이제 쭉 말씀하시겠습니다. 목표 주가도 난 너무 웃긴 게, 이게 주식이 올라가면 갑자기 목표 주가를 올려잡아요. 그렇죠. 그러다 떨어지면 또 내려잡아. 네, 예. 아, 그거 누가 못합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괴리율 공시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고 보셔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그 재무제표라는 게, 네, 한 문장으로 딱 얘기하면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기업의 장부 같은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게 기업의 지금 현재 어떤 그 자금을 어떻게 조달을 했고, 그 조달한 자금을, 네, 현재 어떻게 자산을 구성을 했는지, 그래서 그 자산을 구성한 걸 가지고 어떻게 매출을 일으키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내는지, 그런 경영 성과를 같이 보여주고, 네, 또 그 이 재무제표는 이제 발생주의 회계의 원칙에 따라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당기 순이익과 기업에 돈이 들어가고 나간 내용은 많이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네, 저희는 실제 기업에 돈이 들어가고 나간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랑 재무제표가 달라요?
재무제표 안에 있는 네. 게 보통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손익계산서랑 재무상태표 그리고 현금흐름표. 손익계산서. 예. 그다음에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예. 그다음에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예, 요 세 개를 합쳐서 그럼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예요? 재무제표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은요. 아 예. 이것도 몰랐어요 저는. 현금흐름표랑 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요거 세 개를 합쳐서 재무제표라고 재무제표 한다. 재무제표 이제 거기다 추가해서 저희는 이제 재무제표 주석까지 같이 봐야 됩니다. 재무제표 주석. 예. 이를테면은 수학 해설집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숫자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한 부분인데 아. 그 부분은 이제 저희 투자자분들이 네. 그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네. 그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은 네. 특별히 내가 어디를 가서 막 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MTS 같은 데 들어가서 아, 그렇죠. 다트죠? 다트죠, 예. 네, 거기 들어가서 재무제표 거기서 이제 기업 사업 보고서나 네. 분기 보고서, 네. 반기 보고서 등 그런 실적 관리는 보고서를 클릭하면은 네. 이제 왼쪽 중간쯤에 네. 나옵니다. 재무제표에서. 아. 이거 혹시 뭐 거짓으로 작성하고 이러진 않죠? 기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저런 부식하게 아, 얘기도 나오는 아, 얘기고 거짓으로 한 데도 있구나. 근데 이제 현금 흐름표는 이게 거짓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통장에 다 실제로 돈이 예, 들어 아. 나가기 때문에 네. 회계 감사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기업에 가가지고 아. 외부 회계 감사하실 때 네. 입출금 내역을 딱 치면은 그게 아. 현금 흐름표랑 맞아야 됩니다.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거는 뭐 거짓말을 거의 예, 못하는데. 그거는 이제 거짓말할 수 없는데 이제. 그 외적으로 조금 과장을 하는 기업들이 충분히 있고 이제 그런 부분도 제가 좀 오늘 좀 아 그것도 우리가 잡아낼 수 있습니까? 예 이거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오. 오늘 시간만 잘 들으시면요 네네네 재무제표 좀 주식 투자에 필요한 부분은 다 아 그렇습니까? 예 생각합니다. 어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 예 왜냐면 제가 재무제표를 한 번도 보고 투자한 적이 없으니까 어찌 보면 좀 이건 제가 볼 때 투기라고 봐요. 그렇죠. 재무제표조차도 안 보고 그냥 이 회사의 좋은 얘기 뭐 듣고 이렇게 투자한다는 거는 사실은 투기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렇죠. 사실 네. 그 투자자분들이 기업의 그 영업이익 추이만 좀 보더라도 네네. 충분히 이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제 맞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까지 안 보는 분들이 많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저도 투기가 아닌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재무제표 오늘 진짜 열심히 한번 공부해보겠습니다. 예. 좀 도와주시고 예. 자 그럼 뭐부터 제가 보면 됩니까? 뭐부터 좀 시작하면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일단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자료를 예, 먼저 일반 투자분들이 재무제표 분석을 하지 않는 이유를 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분석을 하지 않는 이유? 예, 재무제표를 예. 보지 않는 이유. 네. 그 가장 큰 이유가 네. 그 내용이 너무 어렵다고들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죠. 뭔 소리인지 예, 알아야 예, 볼 거 아니에요. 예. 그 사실 오늘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다 보면은 네. 그 주식 투자에 필요한 재무제표는 그렇게 결코 어렵지 않다는 걸 아마 알게 되실 겁니다. 좀 많이 봐서 안 어려운 거 아닙니까 우리 부장님?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뭐든지 노력이 필요하겠죠. 아니, 너무 근데 뭐 막 숫자랑 뭐 하여튼 이름이 너무 어려운 게 많아. 그래서 제가 오늘 하여간 최대한 네. 쉽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봐요. 뭐 저는 이제 대충 그냥 보는 겁니다만 네. 현가 개수, 그다음 뭐 잔여 이익의 현가. 뭐 필요 수익률, 시장 위험 프리미엄. 그건 그 잔여 이익 모델 그 목표 주가 계산식에 나오는 용어들인데요. 아, 예, 그거 다 사실 몰라도 돼요. 그냥 아, 몰라도 가지, 돼요? 예, 중요한 부분만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일단 어렵지 않다. 네. 네,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이들 느끼시는 게 내용이 너무 많다. 사실 그렇죠, 그 예, 회계 서적을 보면은 네. 일단 그 방대한 내용 때문에 공부할 할 엄두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그 이제 오늘 저도 준비를 했는데 오늘 그 준비한 내용만 다 이해를 하시면은 네. 주식 투자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 필요한 재무제표는 그렇게 내용이 많지도 않습니다. 사실은요. 아 그러면 우리 부장님도 실제로 그럼 재무제표 보실 때 거기 있는 모든 숫자를 다 보시는 건 아니에요? 다 보지 않고 중요한 것만 보죠. 아 이제 그래요? 그거 중요한 걸 보는 걸 말씀드리고 사실 그 회계서적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분석을 하려면은 사실 기업 하나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사실 주식하면서 종목 하나에 이렇게 하루 종일 분석할 수가 없잖아요. 하루에도 저희 증권회사 직원들도 하루에 뭐 5개에서 10개 종목씩을 봐야 네네. 되는데 그래서 저는 한 20분에서 30분 내로 재무제표 분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한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는데 20, 30분이면 예, 된다고요? 예. 어, 그 정도면 보죠 저도. 만약에 그 정도라면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통해서 다 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 이걸 보긴 보지만 네. 진짜 이걸 본다고 이게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될까 이런 의심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그 사실은 재무제표 내용을 이해한다고 해서 이걸 과연 주식 투자에 어떻게 적용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그동안 좀 얘기를 안 해주셨는데요. 네. 제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실전 주식 투자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네. 그런 내용 중심으로 오늘 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빨리 좀 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네. 자, 진짜 한번 배워볼게요. 저는 진짜 이거 배우고 싶었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애널리스트 리포트에 있는 재무제표를 읽기 위한 원칙을 만들었는데요. 네. 물론 제가 만든 원칙이고 제가 기업 분석을 재무제표를 많이 예. 보다 보니 아 이렇게 재무제표 분석을 하면은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이해가 쉽다 네. 하면서 제가 제 경험으로 만든 원칙이고요. 첫 번째, 재무제표는 숫자가 클수록 중요합니다. 숫자가 클수록 중요하다? 예,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숫자가 클수록 중요합니다. 즉, 매출액이나 네. 영업이익, 매출채권, 재고자산,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그런 항목들이 숫자가 크게 나타나는데요. 저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재무제표를 볼 때 네. 숫자가 큰 항목들 위주로 분석을 하면은 저희 재무제표 그 기업 주식 투자에 필요한 재무제표 분석은 거의 완성이 된다고 봅니다. 아, 그 수많은 숫자들 가운데 예, 매출액 작은 사실 볼 필요가 없고 영업이익, 큰 것들요. 아, 매출 채권, 재고 자산, 유형 자산. 예. 그래서 뭐 유형 자산 같은 거는 아실 거예요. 뭐 이를테면 기업이 그 제품 생산에 필요한 생산 설비나 네. 또는 공장을 짓거나 네. 아니면 이제 직원들이 근무할 빌딩을 임대하거나 이런 것들 다 유형 자산입니다. 부동산도 유형 자산입니까? 그렇죠. 토지 같은 것 토지도 갖고 있는 것도 예. 재고 자산은 뭐? 아 재고는 재고. 예, 제품을 팔지 못하고 갖고 있는 재고 자산인 거죠. 재고 아 재고도 자산이죠. 그렇죠. 아 그렇지 그렇지. 아, 매출 채권. 예 그리고요 또. 그 두 번째 제가 세운 원칙이 그 재무제표에 항상 옳고 그른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즉 무슨 소리예요? 이분법적인 논리가 유용하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상증자다. 네. 유상증자가 뭔지는 아마 주식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이제 유상증자 예를 들면 회사가 돈이 좀 필요해서 그렇죠. 투자를 더 받아야 되는데 주주한테 이제 손을 벌리는 거죠. 네. 기존에. 그래서 이런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을 보면은 일단 그 오랫동안 이제 기업 실적이 부진해서 기업이 이제 운전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네.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그런 기업들은 이제 신용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부 차입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결국 기업이 할 수 있는 건 이제 기존 주주한테 손을 벌리는 거고 그게 네. 이제 유상증자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이런 건 당연히 이제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악재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런 기업들이 유상증자 공시를 하면은 주가는 뭐 거의 하한가지 하락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유상증자는 이제 약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때면은 기업이 신제품을 이제 생산해서 네. 새로운 시장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네.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할 경우에는 당연히 기업이 이제 매출하고 네. 이익이 증가를 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증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호재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뭘 하나를 가지고선 이거를 아 이건 호재, 악재 이렇게 유형법적으로 보는 것보다 어떤 경우에는 호재. 어떤 경우에는 악재일 수가 충분히 있다는 일반적으로 얘기입니다. 유상증자는 주가에 악재를 많이 작용을 한 건 맞지만 이제 그거는 부실기업일 경우에 그건 부실기업일 경우고 예를 들어서 순이익이 줄었다 하더라도 이게 재무제표 잘 보면 이게 어떤 경우에는 지금 순이익 줄었지만 오히려 더 주가가 오를 만한 가능성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순이익에는 특별 이익이나 특별 손실 부분이 반영돼서 네. 그 주식시장에서도 순이익보다는 영업이익을 훨씬 중요하게 여기고 실제로 이제 그 순이익은 좀 줄더라도 영업이익이 늘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네네. 반대로 뭐 순이익은 많이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줄었다 그러면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쨌든 큰 원칙은 어떤 숫자나 아니면 어떤 뭐 하나를 아 요거는 이거니까 이거다라고 이제 딱 규정지을 수는 없다는 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름도 어려워지죠. 이게 그렇죠. 딱 답이 나와 있으면 아 보면 이건 마이너스구나 이건 플러스구나 딱 답이 나오면 좋은데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주식 투자가 어려운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재무제표는 네. 조화와 균형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조화와 균형이 중요하다. 예.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네. 이를테면은 기업의 매출이 증가를 하면은 당연히 매출채권과 재고자산도 같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를테면은 그 기업 간 거래는 신용거래가 기본이기 때문에 네. 매출액이 늘면 당연히 매출채권이 늘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 제품을 10개 만드는 회사랑
100개 만든 회사의 재고자산도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네. 매출 채권과 재고자산도 매출액에 따라서 같이 느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다만 너무 많이 증가를 하거나 그러면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재무제표에 특히 재무상태표에는 조화와 균형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무제표에서 뭐 이익이 막 늘어나면 일단 다 좋게 생각은 하지만 어느 한 분야만 확 튀거나 뭐 이런 것이 꼭 좋은 것은 그렇죠. 아니고 그렇죠. 그럴 때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해당 기업에 전화를 해서 주식 IR 담당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응대 안 해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상장 기업들은 당연히 이제 그 기업 IR의 의무 사항이고요. 당연히 주주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전화를 소액 주주도? 그럼요. 다만 이제 기업 탐방은 쉽지가 않죠. 탐방은 좀 어렵더라. 전화는 누구든지 다 받아줍니다. 예. 그래서 왜 이렇게 매출 주가 빠지냐고 이런 항의는 좀 그러시고 그건 뭐 투자자 본인이 판단하셔야 되고 하소연 말고 그냥 뭐 물어볼 수 그렇죠. 있는 건 그렇죠. 아니 왜 갑자기 이번 분기에 매출 채권이 많이 늘었습니까? 그럼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죠. 성실껏 답변을 해줍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 원칙이 이제 네. 재무제표 하면 이제 그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서 네. 투자 유망 종목을 고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간혹 있으십니다. 아, 재무제표를 쫙 보고 나서 실제로 표를 보니 진짜 그런 분이 있어요. 이렇게 딱 표를 보면 뭐 그림이 싹 그려지신데 그러신다는 분도 있고 또 사실 네. 그런 책도 있어요. 아 책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재무제표만 딱 봐서는 투자 유망 종목을 발견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를테면 재무제표를 딱 봤더니 아 이게 앞으로 매출이 늘 것 같고 그래서 투자 유망 종목이다. 그럴 수 있는 지식은 제가 한 상실은 없다는 얘기고 다만 이제 절대로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기업을 우리는 필터링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오늘 말씀을 네네네.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바라는 게 그거예요. 그 뭐 딱 표 보고 아 이 회사는 내가 질러야 되겠어 이 느낌이 아니고 어떤 회사를 내가 막 그렇죠.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얘는 하면 안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 알 수 있어도 그렇죠. 재무제표 배우는 충분한 가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크게 손실 보는 일은 네네네. 없겠죠. 빨리 알려달라니까요.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자 일단 원칙은 제가 배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주식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재무제표를 순서를 한번 제가 정해봤습니다. 네네네. 그럼 주식 투자한테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저희가 이제 그 기업의 주가를 보면은 네. 단기적으로 기업 분기 실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분기 실적이 예. 좋게 나오면 막 주가 올라가고 네. 뭐 최근에도 장이 이렇게 안 좋지만 그 분기 실적이 잘 나온 사람인 HR 같은 회사는 지금 되게 거의 신고가를 뚫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단기적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게 분기 실적입니다. 실적 나오고 나서 오릅니까? 아니면 실적 나올 때쯤 오릅니까? 왜냐면 어떤 회사, 뭐 그 방금 얘기하신 회사도 회사 내부 사람들은 대충 알 거 아니에요. 아닌가? 그러면 이제 그 회사에 저 근무한 사람들이 야 이번 그렇게 따지면 이제 그렇게 기업 실적이 좋아질 회사의 네. 직원들은 그 주가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네.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직장인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기업 경험을 많이 다녀보다 보면 그냥 일 따로 자기 회사 주식 따로 이런 경우가 많았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분기 실적이 나오면은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게 뭐냐? 당연히 매출액은 얼마인지, 매출액, 영업이익은 얼마인지, 순이익은 얼마인지 이 부분을 먼저 봅니다. 매출액, 그다음에 영업이익, 그다음에 순이익. 그렇죠. 네. 어떤 뭐 일테면은 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의 뭐 매출 채권이 얼마나 됐는지, 재고 자산이 얼마인지, 유형 자산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부분을 먼저 보는 투자자는 없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매출 채권, 재고 자산, 유형 자산은 저 재무 상태표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 주식 투자자한테는 손익 계산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 그러면 손익 계산서가 우리 투자자들이 봐야 될 첫 번째. 그렇죠. 라는 거예요. 첫 번째죠. 첫 번째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매출이 얼마큼 나왔는데 그 관련된 재무 상태표의 어떤 자산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바뀌었는지 이런 부분은 이제 검토를 들어가야죠. 네. 그래서 제일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당연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네. 손익계산서가 가장 중요하다. 아, 손익계산서가 제일 중요하다. 손익계산서가 가장 중요하고 재무상태표나 현금표는 뭐 조금 중요도 면에서는 손익계산서만큼은 아니다. 재무제표에 그래도 재무제표 분석이 있어서는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거죠. 네. 자, 그러면
일단 재무상태표부터. 자, 일단 재무상태표 읽기. 예. 일단 제가 이 순서는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아니, 현금... 손익계산서부터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순서를 네. 저희가 다트에 들어가면은 그 기업들이 재무제표를 네. 디스플레이하는 순서가 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서대로 일단 했습니다. 제가 일단 다트 한번 들어갑니다 지금. 예. 예. 중간에 재무상태 변동표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뭐 재무 상태표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회계서 쪽에도 설명이 거의 없고요. 저도 그 부분은 사실은 보진 않습니다. 네. 재무제표 요 세 가지만 보면은 충분히 분석이 가능합니다. 네. 자, 아유, 좋습니다. 자, 그럼 재무 상태표부터 아, 예. 먼저 그럼 읽어볼까요? 예. 그러면 네. 일단 구성이 자산, 부채, 자본입니다. 자산은 그 재무제표에서의 자산은 미래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부채는 보통 많이들 아시는 게 이제 차입금 뭐 이렇게들 부채를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이제 우리 개인 일상생활에서의 부채이고 네. 재무제표에서의 부채는 이행해야 할 경제적 의무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행해야 될 경제적 의무. 예.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매입채무 돈을 빌려왔기 때문에 갚아야 되겠죠 나중에. 이거 봐 말이 조금 이제 점점 어려워져. 매입 채무 좀 어렵잖아요. 어려우세요? 아니, 외상 매입금. 그러니까 외상 뭐 이렇게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 예. 외상 매입금이라고 보면 되시죠. 매입금이면 매입금인데 외상 매입금은 뭐예요? 그러니까 외상으로 사왔다 이거죠. 뭐를? 필요한 원재재나 이런 것들을. 아 필요한 것들을 외상으로 사왔다. 네. 예. 외상이지 그럼. 나중에 돈을 갚아야 되니까 앞으로 이행을 해야 되는 경제적 의무다. 그래서 부채인 거고 네. 저희 선수금이라는 거는 미리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돈을. 선수금. 예, 먼저 받았다. 그렇죠, 선수금. 예, 그 수주를 근원으로 하는 회사 같은 경우 이제 계약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물건을 이제 주기 위해서 계약금을 받잖아요. 네. 그럼 이제 계약금을 받으면은. 나중에 물건을 만들어서 줘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에서는 부채로 잡습니다. 이 재무상태표랑 네. 대차대조표는 다른 거죠? 예전에 대차대조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재무상태표라는 그 아, 같은 말이에요? 예, 같은 표현인데 지금 이제 다 재무상태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 근데 말이 좀 어려워. 재무상태표가 뭐야? 그 대차 대조표는 일본식 표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하여간 지금은 재무 상태표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갖고 있는 재무 상태를 네.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표다 해서 재무 상태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 그러면 재무 상태표에 들어가 있는 거는 저 자산 내용이 정리가 돼 있고 그다음에 예. 부채 내용들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자본이라고 해서 기업이 주주로부터 출자를 받은 이를테면 자본금하고 자본잉여금은 주주로부터 출자를 받은 돈이고요. 네. 저기 있는 이익잉여금은 이제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계속 이익을 쌓아난 그 금액을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밑에 한번 정의를 좀 긴데 제가 정의를 해놨습니다. 좀 이해를 네.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네. 재무상태표란 예, 들어보시면 아주 아, 쉬우실 거예요. 예. 네. 재무상태표란 정보가 제공된 특정인 현재 뭐 이를테면 매 회계년도 마지막 날에 네. 현재 기업이 운영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주주로부터 또 이런 자본금이나 자본이용금을 통해서 받았고 또는 네. 외부 차입 부채 중에서 차입금하고 사채를 통해서 얼마나 조달을 하였고 또 경제적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부채는 이런 매입 채무나 선수금은 얼마나 되고 또 네. 창업 이후 이익을 얼마나 냈는지 이용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조달한 부채 이런 자본과 부채를 통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경제적 자원인 자산을 어떻게 기업이 어디를 만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일목요연하게 제공해 주던 이게 쉽지 내용입니다. 이게 쉽다고요? 이게 쉽게 얘기한 거지 풀어서 얘기한 거예요? 예. 야, 나 이건 쉽지 않은데 이렇게 가면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럼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기업이 자금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 내 역하고 이제 부채. 타인 자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채랑 요러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가 원래 시작할 때 얼마 돈 갖고 시작했고 빌려온 돈이 얼마고 그다음에 얼마를 줘야 되고 그렇죠. 얼마 남았고 요거를 정리한 게 재무상태표. 그렇죠. 그 자금 조달한 내역하고 네. 그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 네. 자산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그걸 보여주는
것이 재무 상태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예. 말도 조달, 뭐 구성 이렇게 하면 아, 어려우세요? 저는 아, 평소에 그런 말 잘 안 쓰시잖아요. 조달이라고 안 하죠 보통. 땡겨왔다 뭐 이렇게 하면 내 몰라도 여튼 근데 요까지는 뭐 크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고 자본이 얼마다. 자본이 얼마다. 그래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등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자산이라는 게 예. 아, 부채와 자본을 합친 자산이다. 예. 그런 등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그걸 어떻게 아, 그렇지. 운영했기 때문에 이런 등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아, 당연하겠죠. 자본이 플러스고 부채가 마이너스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자산이 나온다. 그렇죠. 예. 아, 됐습니까? 정도? 예. 자, 여기까지 이해했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그 중에서 자산 항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워지는구나. 아, 근데 이 자산은 크게 유동 자산과 비유동 자산으로 나누어집니다. 예. 그 분류하는 기준은 일단 현금화가 1년 이내에 가능할 경우에 유동 자산. 아. 그렇지 못할 경우에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다시 한 번요? 1년 이내에 네. 현금화가 가능하면은 유동 자산. 1년 이내에 예. 그 작성 시점부터 1년 이내 아니면 그 해당 연도에 그 작성한 시점부터겠죠. 시점부터. 예. 그러니까 아, 1년 2012년 뭐냐면 12월 11일 날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해 1년 동안에 현금화가 가능하다. 그러면 유동 자산. 그렇지가 못하고 해가 넘겨간다. 네. 그거는 비유동 자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동 자산, 비유동 자산. 예. 아, 그러니까 1년 안에 현금화가 가능하다. 현금화 가능하다. 예. 그러면 이제 유동 자산.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건물이 있어요. 네. 건물을 1년 안에 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유동 자산이에요? 그런데 보통은 그 건물은 비유동 자산으로 잡습니다. 왜냐? 팔 일이 별로 없으니까. 할 일이 없죠. 그렇죠. 일단 회사 그 직원들이 근무를 해야 되니까. 에. 그래서 비유동 자산을 잡습니다. 비유동 자산이고. 예. 1년 안에 그러면 현금화한다는 게 뭐가 있을까? 뭐 외상값을 내가 받을 게 있어. 그거는 예. 1년 안에 받을 거예요. 그렇죠. 보통 이제 기업들이 이제 신용거래하면서 이제 어음을 많이 받거든요. 90일짜리.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 유동 자산이고. 예. 그렇죠. 1년 내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금화가 네. 가능하기 때문에. 아, 그건 당연히 이제 유동자산인 것 같고. 그래서 유동자산을 분류하면 다시 현금인 현금성 자산, 그리고 매출채권, 그리고 재고자산, 기타 유동자산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 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저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가 네. 빨간 글씨를 쓴 그 세 가지 정도만 아. 기억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재고는 근데 재고도 지금 그렇죠. 이제 유동자산에 들어가는 건데. 기업이 이제 팔려고 갖고 있는 재산이기 네. 때문에. 1년 안에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팔릴 거라고 일단, 감안하고 그렇죠. 보통 기업이 물건을 만들면은 보통 1년 이내에 보통은 팔지 않습니까? 1년이 넘어갔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기업이겠죠. 그래서 창고 정리 안 가보신 모양인데 거기 가면 그렇죠. 한 5년 된 옷도 막 그렇죠. 팔아요. 2월 상품이고 이제 그럴 지금 재고가 오래되면은 네.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재고 자산 평가 손실로 해서 이제 비용 처리를 아, 합니다. 아 재고가 오래되면 그렇죠. 일단은 뭐 오래된 옷이 당연히 재고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어. 아 그런 건 어떻게 돼? 이건 뭐 적당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예. 저 우유 회사예요. 네. 근데 뭐 치즈랑 뭐 우유 이런 게 막 생산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나갔다가 들어와 다시. 그렇죠. 왜냐면 이거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폐기처분 해야 되겠죠. 그럼 걔는 그러면 자산으로 계산이 됐다가 그렇죠. 그 이제 그만큼 비 이제 손실을 처리하는 거죠. 손실을 처리해요. 재고자산 어. 평가 충당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아, 여튼 그 자산 쪽에는 지금 유동자산이랑 비유동자산이 있는데 유동자산에는 당연히 현금이라고 예, 당연히 현금이고 그다음에 매출채권. 매출채권이라는 거는 외상으로 물건을 판 거죠. 그리고 그렇죠? 어음 같은 것들. 어음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재고자산 말씀드린 네. 대로 그리고 이제 특별히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을 운전자본이라고 얘기합니다. 알아야 돼요? 운전자본을? 굳이 몰라도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나중에 ROIC를 설명할 때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운전, 기업이 필요한 네.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본이다. 왜냐하면 이제 매출채권이면 이제 당연히 이제 그만큼 돈을 못 받았으니까 현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다른 쪽에서 재고자산도 팔지 못했기 때문에 현금 회수가 안 됐잖아요. 그만큼 이제 회사의 운전 자본이 묶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운전 자본이 많은 기업은 당연히 좀 저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좀 좋겠죠. 저 운전 자본도 네.
운영자금 뭐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그거랑 좀 다른가? 운영자금은 이제 기업이 이제 운영할 때 쓰는 자금이고 네. 이건 그 부분까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아, 운전자금. 일단은 운전자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것도 일본식 표현 아닙니까 저거? 그런 것 같은데 느낌이. 대차대조표도 없앴듯이 저것도 없애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자 일단 뭐 오늘 그것까지는 예. 뭐 시비 걸지는 않겠습니다. 자 일단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은 어렵네요. 예. 아 왜 저 같은 사람들이 아 예 대부분이에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예. 너무 그죠 전문가 분들끼리만 얘기하면 나중에 이게 우리의 삶과 괴리가 생깁니다.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매출채권이나 재고자산 같은 건 이제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문제 적어도 문제가 이기 때문에 조화와 균형이 아, 중요하다고 저는 이제 아, 보고 있습니다. 저 외상 값 받아야 되는데 저게 너무 많으면 그렇죠. 문제가 되겠죠. 물론 뭐 들어오게 하겠지만 또 못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그 이제 비유동 자산에는 네. 유형 자산, 무형 자산, 기타 매도 가능 금융 자산 등이 있는데요. 네. 저희 투자하시는 분들은 유형 자산하고 무형 자산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형 자산은 부동산 같은 게 그렇죠. 유형 자산인 것 같고. 무형 자산은 이제 형태가 없다는 없는 자산인데 네. 그 부분은 따로 지금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저거 혹시 그런 겁니까? 그 바이오 회사 같은 데서 연구개발비요. 아, 연구개발비. 아, 됐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오늘 좀 아, 오늘 좀 얘기해 주십니까? 좀 날카롭게 말씀을 좀 날카롭습니까? 드리겠습니다. 예. 아, 자, 일단 우리는 우리 저 부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 중에 빨간 글씨 위주로 좀 기억을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빨간 글씨만 기억을 하셔도 재무제표 분석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자 지금 자산 항목까지는 네, 제가 있고 이제 그러면 자산 항목에서 기억해야 할 부분을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은 일정 규모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직원들 급여도 줘야 될 네, 테고 네. 뭐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뭐 외부에서 차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존 주주한테 손을 벌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네. 어떤 기업 규모에 비해서 너무 많은 현금을 갖고 있다. 그건 좀 현금을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저 뉴스 같은 데서 예. 우리 대기업들이 뭐 무슨 현금 보유가 뭐 사상 최대를 기록합니다 이러면서 투자는 안 하고 맨날 이렇게 쌓아두기만 한다. 유보유로 쌓아두고 있다고 많이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러면 그 재무제표에서도 예. 저렇게 쌓여있는 돈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 좀 잘못된 그 뉴스들이고요. 아, 그 부분도 제가 자본 항목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릴 아, 설명. 예정입니다. 아, 할 일이 많은 이거 6시간은 안 되겠다 이거 내가 보니까. 자, 예. 그래서 이제 현금을 예.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매출이 증가하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매출 채권도 네.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매출이 증가하면서 외상값도 늘어나는 네. 건 뭐 네. 그렇겠죠. 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네. 매출 채권이 이제 전 분기 대비해서 얼마나 증가를 했는지 또는 아. 매출에 비해서 너무 많이 증가하지 않은지 네. 그 부분을 꼭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전 분기 거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어느 회사 네. 삼성전자다. 자, 삼성전자 봤어요. 삼성전자 뭐 이번 분기 걸 봤는데 예, 이번 전 분기 거를 봤는데, 보고 싶어요. 예. 그러면 다 거기 다 있습니까? 분기 실적에 보면 옆에 전 분기 거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비교를 해보면 되겠군요. 예, 예. 근데 이게 예를 들어 350억이 예. 매출 채권이었는데 400억이 됐어요. 예. 이게 많다 적다는 어떻게 파악해요, 내가? 그게 이제 매출이 만약에 1000억이었는데 1100억이 예. 됐어요. 근데 아. 매출 채권이 300억에서 350억. 자연스럽다고 봐야 되죠. 아, 요 정도면 자연스러운 거다. 근데 일단 만약에 매출은 거의 이제 증가를 하지 않는데 갑자기 매출 채권이 급증을 했다. 일단 뭐 300억이 800억이 됐다. 그럼 당연히 이유를 좀 알아봐야 되겠네.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제가 아, 좋습니다. 방금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빨간 글씨를 보면은 네. 매출은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출 채권이 급증을 했다면은 네. 반드시 그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아. 왜냐하면은 기업이 실적 부진을 많이 하기 위해서 신용도가 떨어지는 그런 신규 거래처의 외상으로 제품을 팔았을 가능성이 경험상 많고요. 그러면은 아. 이런 외상값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비용 처리해야 되고 그래서 손실이 나는 경우가 아. 많습니다. 아, 회사들이 실적 부진 나면 이게 주가 떨어지니까 야 어떻게든 좀 해봐 그래갖고 사실은 어지간하면 회사 상황 좋을 때는 안 팔 것 같은 곳에도 판단 얘기죠. 일단 야 외상으로 해도 일단 팔아. 예를 들어서 식당을 네. 여기 여의도에 식당 많잖아요. 네. 그러면 장사가 잘 안 되고 하면은
주인이 할 수 있는 건 이제 저런 외상 장부를 많이 만들 수가 있겠죠. 주변에 뭐 직장이나 주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외상 장부를 많이 실제로 예전에 많이 만들었어요, 여의도에서. 아. 그렇다 보면은 이제 그 외상을 먹는 직장인 중에서 이제 뭐 직장을 옮기면서 네네네. 외상값을 안 받고 가는 경우도 있을 테고. 안 내고. 예, 주민도 이사를 가면서 깜빡 잊고서 외상값을 안 갚을 수도 있겠죠. 원래 잘 되는 음식점 같으면 아 무슨 소리예요? 빨리 저 돈 주세요 이럴 텐데. 그렇죠. 장사 안 되면 이제 외상 어떻게든 뭐 외상 손님이라도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옛날 보면 우리 대박집 가봐서 막 줄 서서 먹으면은 예전에 보면은 자리에 앉자마자 종업원이 와서 요금은 선물인데요. 아마 그런 데도 있어요. 그래서 있었잖아요 예전에. 아, 잘 되는 데도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이제 매출 채권이 늘 이유가 없죠. 아, 그러니까 일단 선불로 돈 누구 가져가세요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장사 안 돼서 망하나 외상값을 못 받아서 망하나 마찬가지니까 일단은 매출을 늘리려고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무리하게 외상으로 제품을 팔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아니면 뭐 저 원래 한 끼에 한 뭐 한 6천 원인데 10끼에서 한 4만 원에 먼저 좀 사가시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먼저 땡기는 경우들도 좀 있고 뭐 그럴 수도 그렇겠네요.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실제 기업을 제가 하나 준비를 했어요. 네네네. 아 이런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기업의 실적이 발표가 되면은 단순히 손익 계산서상의 우리 매출이나 영업이 네. 이런 부분만 볼 게 아니라 네. 매출 채권이 급증을 하였는지 여부를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됩니다. 부장님 어차피 반복되는 얘기는요. 꼭 하실 필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실제 회사 갑니다. 실제 기업을 했는데 이제 좀 부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네. 제가 기업명은 좀 밝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서 봐. 이게 지금 매출이 이렇게 많아요? 지금 섞어서 원, 보여드렸는데요. 10억. 예. 100억? 아, 250억. 2014년도에. 250억. 와, 엄청나네. 위에는 이제 손익계산서고 그 밑에는 제가 좀 같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재무상태표를 좀 발췌를 해서 이게 이제 분기별로 된 거죠? 연도별입니다. 아. 사업보고서예요. 2012년도 전체고 17개. 이게 이제 기업이 생긴 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1년에 240억, 250억 팔았다는 예. 거군요. 예. 매출을 보면은 2014년도에 250억이었다가 네. 2018년도에 보면은 299억으로 한 40억 이상 증가를 했죠. 네네. 그때 다시 2016년도에 240억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아 이게 이제 14년, 15년, 16년이고 네, 네. 17기, 18기, 19기로 돼 있는데 네. 252억에서 299억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240억으로 줄었죠.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었냐 네. 하고 제가 매출 채권 부분을 봤더니 네. 2014년도에 이제 34억의 매출 채권이었는데 네. 보시다시피 100억이 됐어. 15년도에 100억 이상으로 한 70억 이상 가까이 증가를 했죠. 네. 즉 매출액보다 매출액은 한 40억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매출 채권은 70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아 그러네. 네, 그 이 얘기는 기존 그 거래처의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신규 거래처한테 외상으로 제품을 팔았다는 거 저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좋다. 아 좋습니다. 이거 보니까 확 눈에 들어오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랬다가 이제 저 문제가 뭐냐. 네. 2016년도에 다시 매출이 줄었잖아요. 16년 그러니까 19기. 네. 네. 19기에 매출이 분명히 줄었습니다. 다시 네네네네. 240억대로. 네. 그러면 당연히 2015년에 늘어난 매출 채권은 외상 대금을 받았어야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보면은 19기에도 매출 채권은 전혀 줄지가 않았습니다. 아. 즉 매출 채권을 회수를 하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렇죠? 아 그러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기업은 매출 채권을 회수 못하면 당연히 손실 처리를 해야 되고 그게 네. 대손 충당금입니다. 대손 충당금? 예. 대손 충당금이라는 건? 이제 외상으로 물건을 줬는데 네. 받지 못해서 그냥 떼인 돈? 그냥 떠먹힌 돈이죠. 떼먹힌 돈. 그건 이제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회계 감사를 나오신 분이 네. 야 이거 돈 못 받았으니까 빨리 손실 처리해 그렇게 하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면요. 네. 2017년도 제 위에가 이제 그 기업의 재무제표에 있는 주석 내용을 제가 그 따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재무제표 주석까지 저희는 사실 봐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이 어렵지 좀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요. 네네네. 진짜 한 30분 내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같은 회사예요? 예. 아까 그 회사예요? 예, 예. 근데 대손 상각비가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했고 실제로 네. 돈을 못 받으면은 이제 그날 그해 비용 처리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대손 상각비라는 게 예.
못 받은 돈이 돈을 말한 거죠. 실제로 해서 비용 처리한 거, 손실 처리한 걸 말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보면은 보시다시피 56억의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요. 아. 그러니까 2015년도에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는데 네네. 2016년도에 그 외상값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비용 처리를 하게 된 겁니다. 17년도가 20기라고 써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어.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2017년도에 대손 상각비가 56억으로 급증을 했고 네. 기업 실적을 보면은 그 대손 상각비가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이 됩니다. 그건 나중에 아.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 위에 있는 저게 손실 56억이 56억이에요? 예. 아니 그 돈 단위가 다르니까 제가 아, 죄송합니다. 위에는 천 단위로 돼 있어요. 그 재무 아, 공세계를 붙여야 되는군요. 주역에서는 예, 이게 네. 위에는 천 단위가 돼 있고 56억입니다. 아, 어쩐지 난 예, 그래서 예, 98,263원이길래 예. 야, 뭔 놈의 회사가 98,263원이야. 예, 날카로우시네요. 이게 뭘 날카로워요. 그래서 난 야, 98,000원이면 예. 내가 줘도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56억에 아. 손실이 발생했고 그게 네네네. 이제 판관비에 포함이 돼서 2017년도에 대규모 영업 적자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판관비라는 게 판매비와 관리비를 합쳐서 예. 판관비라고 하는군요. 예, 예. 어. 요건 나중에 이제 손익계 선서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네네. 일단 이런 받지 못한 외상값은 손실을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을 시킨다. 그래서 저 맨 마지막 줄에는 영업이익 손실에서 아, 영업이익에서 영업이익은 그냥 가로가 안 붙고 손실일 경우에 가로를 칩니다. 아, 그러면 재무제표에서요. 저 어디야? 2015년 그러니까 18기는 1억 3천을 이익이 영업이 난 거고 2016년 1억 6천이 이익이 난 거죠. 그랬다가 근데 갑자기 72억이 손실이 난 거죠. 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회사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사실 말씀드렸듯이 그냥 단순히 매출액하고 영업이익만 파서는 절대 알 수가 없고요. 아. 이렇게 매출 채권이 많이 늘은 기업들은 따로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아,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이런 내용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야, 난 근데 시간이 벌써 한 50분이 지났네요. 그러게요. 어떻게 이거 우리 저 왜냐면 사람들도 우리 저 방송 보시는 분들도 예. 첫 시간이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안 보던 이 재무제표를 예, 예, 예. 지금 저는 이제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재미있습니다. 처음 지금. 보시는 거 맞으세요? 저요? 네. 저는 처음 보죠. 왜냐면 예전에 한번 보려고 하다가 아, 이건 내가 볼 건 아닌 것 같다. 처음 보시는 분 치고는 거의 천재이신 것 같아요. 너무 날 그렇게 보시는데요.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서로 따뜻하게 좀 가겠습니다. 네.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네. 재무제표라는 거를 아, 그 중요성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알게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거 첫 시간에 좀 알아본 것 같고 그 다음에 맛보기로 예.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주 살짝 좀 맛을 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첫 시간은 이 정도로 우리가 좀 마무리하고 예. 이어지는 시간에 예. 본격적으로 이런 사례 중 사례 위주로 해드릴까요? 사례가 너무 재밌네요. 많이 준비했어요. 사례가 많습니까? 예. 두 번째 시간에는 그러면 좀 사례와 함께 예. 조금 더 예. 가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예, 좀 듭니다. 쇼킹한 내용을 좀 아, 쇼킹.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첫 시간은 아주 저 지금 바람직하고 아주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걱정 많이 했거든요. 아. 처음에 그 PPT 보면서 야, 이걸 PPT로 이렇게 만드나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좀 다르시죠? 아, 너무 좋아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예. 자, 그럼 우리 함께 해주신 KB투자증권의 김대욱 부장님 일단 성공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1회부터 저 홈런 때리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1회에 제가 볼 때 2루탄 때린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출루 했잖아요. 예. 그럼 이제 홈으로 불러드려야죠. 이제 홈으로 불러드려야 되잖아요. 예. 그럼 두 번째 시간에 홈으로 예. 좀 불러드리면서 적시타를 치도록 적시타로. 예. 예. 괜히 또 병살 하시면 안 되니까. 예. 네. 그러면 저희가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좀 쉬고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